방금 우리가 스왑 컨트랙트 그런 스왑 했고요. 이제는 이제 이자율 스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베스터 간에 이제 그야말로 금리를 이자를 교환하는 건데, 이걸 한 이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커런시 스왑을 할 때는 원금을 우리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자율도 같이 교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 스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죠. 빅펌 있고 스몰펌이 있습니다. 근데 빅펌은 돈을 빌리는데 고정금리를 빌릴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를 빌리게 되면 대출금리가 10%고, 변동금리를 빌리게 되면 리보라고 하는데, 리보는 그냥 변동금리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죠. 코리보라 그러나요? 그렇죠? 보통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빌릴 때는 리보라는 금리를 빌리게 되고요. 스몰 펌이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빌리게 되면 이자 20%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라고 싶으면 리보 플러스 5%의 가산금리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빅펌은 리보를 선호하고 스몰펌은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리보는 평균적으로는 이제 픽스트 고정금리보다 낫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빅펌 입장에서는 설사 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집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급적 변동금리를 선호를 해요. 그리고 스몰펌 입장에서는 금리가 갑자기 너무 뛰어버리면 그 때문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 금리에 대한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선호합니다. 고정금리 선호해요. 그래서 빅펌은 이제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스몰펌은 중소기업은 고정금리를 선호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정금리의 차이와 고정금리, 그러니까 빅펌과 스몰펌 사이 고정금리 차이는 10%고 이 변동금리의 차이는 5%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즉 빅펌은 변동금리를 원하고 스몰펌은 고정금리를 원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고정금리 사이의 편차와 변동금리 사이의 편차가 다를 경우, 특히 이제 고정금리의 편차가 변동금리의 편차보다 더큰 경우, 더 크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빅펌은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를 빌립니다. 현재 시점에 고정금리 빌리고, 스몰펌은 이 변동금리로 빌려요. 물론 변동금리 빌려면 리보에다 플러스 5% 가산금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각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립니다. 그 씁니다. 각자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년 뒤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약속은 현재 T시점 하지만 1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빅펌은 스몰펌한테 이자를 줘요. 원금을 주는 게 이자만 줍니다. 어떻게 이자를 주냐면 리보 플러스 마이너스 2%만큼 이자를 지불하고, 스몰펌은 10% 이자를 지불해 줘요. 그래서 빅펌은 이제 10% 이자를 은행에 갚고, 빅펌 입장에서는 10% 이자를 은행에 갚고, 또 여기다 추가로 리보 마이너스 2% 금리를 스몰펌은 줘요. 그리고 스몰펌은 빅펌한테 10% 이자를 주고, 또이 원래 빌렸던 은행에다가 원래 빌렸던 이자가 원래 리버 플러스 5%잖아요. 그래서 리버 플러스 5%를 갚는 겁니다. 끝입니다. 끝. 그래서 현재 시점에 계약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1년 뒤에 서로 이자를 교환하는 걸로. 그래서 빅펌은 이제 변동금리를 주고 스몰펌은 고정금리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서로 한게 없어요. 서로 간에 교환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각자 싼 금리를 빌리는 거죠. 물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펌은 애초에 원래 선호가 고정금리로 빌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스몰펌도 고정금리 빌리고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금리를 교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서로인데 둘다 좋은 거냐 한번 체크해 보죠. 먼저 빅펌 입장에서는 이때 가서 보시면 이자를 얼마 지불하냐면, 일단 10% 지불해야 되죠. 원래 10% 은행 빌렸으니까 10% 지불해야 되고, 또 빅펌은 스몰펌한테도 이자를 지불해요. 얼마큼 지불하냐면 리버 마이너스 2%만큼 지불해요. 그래서 주석에 보죠. 보시면 그래서 빅펌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자를 지불합니다. 이만큼 이자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펌한테 10%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큼 이자를 지불하고 마이너스도 10%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 보시면 여기 10% 여기 10% 날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빅펌이 지불한 이자의 양은 총 리버 마이너스 2%입니다. 이만큼 실제적으로 이제 빅펌이 지불하는 이제 금리가 되겠죠. 자,
만약에 빅펌이 원래 애초에 그냥 은행 가가지고 변동금리를 빌리고 싶었으면 얼마큼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까? 변동금리를 지불하고 싶으면 리버만큼의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자를 얼마큼 지불합니까? 리버 마이너스 2%만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빅펌 입장에서는 2%의 금리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대출금리를 2%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펌 입장에서 볼까요? 스몰펌 입장에서는 얼마큼 이자를 지불하냐면, 이거 보시면 이만큼의 리버 플러스 5%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동시에 빅펌에다가 또10%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리버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만큼이 이제 이자를 지불하는 거고, 또 이자를 받는 것도 있죠. 리버 마이너스 2%를 이제 스몰펌에서 받습니다. 그죠? 받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리보 있고, 여기 리보 있고, 여기 5%, 10%,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더하면 결국 17%입니다. 17%. 그리고 이 17%는 20%보다 작죠? 이 20%는 뭡니까? 애초에 만약에 스몰펌이 고정금리를 빌렸다면 원래 은행에 20% 이자를 줘야 돼요. 하지만 이런 이제 금리 스왑을 통해서 지불하는 금리의 양을 금리를 10%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3%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이자 스왑을 해버리면 빅펌과 스몰펌이 둘다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그 상대적인 우위가 있어야 되고,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빅펌은 변동금리에 상대적인 우위가 있고, 스몰펌은 이그 변동금리에 상대 스몰펌은 변동금리에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거고, 빅펌은 그 고정금리에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인베스터 두그 투자자 간에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금리가 달라야 돼요. 하나는 고정금리, 하나는 변동금리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금리가 본인이 원하는 금리가 아니어야 돼요. 그죠? 빅펌은 이제 고정금리에 상대적 우위가 있지만 본인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스몰펌은 변동금리에 상대적 우위가 있지만 본인은 변동금리를 원하지 않고 고정금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금리 스왑 이 컨트랙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둘다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둘다 1년 뒤에 안 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득을 볼수 있지만 이 이득을 볼 때는 지불한 비용에 봐도 디폴트 리스크입니다. 그죠? 빅펌 입장에서는 스몰펌이 망하지 말아야 되고, 스몰펌 입장에서도 빅펌이 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디폴트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하는 대신에 이자율 측면에서 둘다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커런시 스왑이랑 이자율 스왑을 합쳐서, 보통 우리가 그냥 스왑이라 했을 때는 커런시 스왑 했을 때는 순수한 커런시 스왑일 수도 있고, 커런시 스왑 플러스 이자 스왑을 합쳐서 보통 그냥 커런시 스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자율 스왑 그리고 커런시 스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